왔다! 왔어! 진행자 미스터 안입니다. 지금은 일본과 한국이 무역 분쟁,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 없는 땅입니다. 비행기 운행을 하지 않아요. 이번 여정은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북가인 북해도를 가보는 것입니다. 사실 제 근 60평생의 첫 해외 나 홀로 나들입니다. 그리하여 비행기를 타고 북가이드 상공을 날아가면서 바로 아사히카와에 도착을 했습니다. 공항이 보이네요. 아주 시골 같아요. 자, 픽업차량이 나와있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금강산도 시크게 먹어야죠. 이렇게 내 몫이 나왔어. 이거 맛있었습니다. 자, 먹고 구경을 갑니다. 시장바닥도 쭉 가보고 또 선물가게도 가보고 이렇게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. 저거 선물 다 하나씩 샀어요. 엄청 샀어. 우리 일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가본 데 먹고 나서 오타루 미술관으로 쭉 갔습니다.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오타루 공방 그라스 거리가 있죠. 그리고 그 운하도 사실 우리 개울 같은 그런 운하가 있었어요. 오타루 거리가 나오네요. 여기 가니까 제가 전 베이커리 쪽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. 젊은이들만 거의 보입니다. 사실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. 제 같은 사람은 없는데 아직은. 어쨌거나 저는 혼자 나홀로 꿈을 갖고 여행을 떠났습니다. 이렇게 돈가스 옛날 뭐 시계탑 같은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기념으로 촬영을 많이 하고 옛날 구건물 100년 넘었나봐요. 저 건물 이렇게 그라스 공방거리가 쭉 나옵니다. 오타루에 있는 그라스 공방거리 엄청납니다. 공예품들이 여러 수천 수만 가지 있었어요. 사시는 분 거의 없었어요. 저도요 안 샀어요. 왜 안 샀냐고요? 어떻게 갖고 와요 유리를? 이렇게 해서 수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볼거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. 저 얼마나 팔리는지. 제가 상점 주인이 아니라 가지고. 어쨌거나 보기에는 좋았습니다. 종류도 많고 가지도 많고 매장도 크고 직원들도 싹싹하고 그랬는데 저는 안 샀습니다. 자, 북해도 홋카이도에 가보셨던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겠죠. 그렇지만은 한번 정도 홋카이도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거리에 상점들 가게들 특히 이쪽은 보니까 베이커리, 아까 말씀드렸죠. 도넛 종류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하나 사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날피가 보들보들 내려가지고 사실 거리에 젊은이들도 전부 우산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우산 쓰고 나왔더라고요. 저것도 제가 하나 사왔어요. 네, 저 가게에 들려서 제가 도넛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. 전부 젊은이들만 보여요.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가게에서 PR하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. 바깥 여자들은 다 접어놨죠. 이렇게 해서 이쪽 고이쇼프에 가가지고 고이파이 오네가 이타시마사니까 딱 감싸주시더라고요. 바깥에 가니까 가로수길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가로수길하고 똑같죠. 이렇게 매장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이 PR을 하는 방식도 우리하고 특히 거리에 이렇게 작은 차들이 많이 다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큰 차들 그런 거는 거의 보기 드물었어요. 아, 홋카이도라서 그러나? 잘 모르겠네. 자, 이어서 이제 오도리 공원으로 가봅니다.
가면은 저런 동상이 하나 있죠. 그리고 오도리에 가면은 랜드마크 타워라는 즉 엄청나게 큰 삿포로 랜드마크 타워가 이 신호등이 있고요. 우리하고 비슷하죠. 신호등 옆에 지하철 입구입니다. 저기가. 이왕 온 거 랜드마크 타워 시계탑 위로 올라가 봐야죠. 자, 그냥 올라가면은 공짜는 아니에요. 돈 내고 올라가야 됩니다. 어쨌거나 저는 돈 내고 올라가 봤습니다. 이제 언제 또 올 거야? 이왕 온 거 한번 올라가 보자. 그래서 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. 현재 5시 59분인데 사실 6시 반 정도 돼서 내려왔으니까 한 30분 정도 오더리 거리에서 몸을 내서 구경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랜드마크 타워로 올라갑니다. 엘리베이터가 바로 그 앞에 있네요. 이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삿포로 시내가 한눈에 촥 바둑판처럼 나옵니다.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바둑판처럼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. 너무 직각으로 착착착착 꽂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전망대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사실 바깥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기 때문에 전망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카메라에 담으니까 나쁘지는 않네요. 젊은이들이 가기에는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어르신들이 뭐 어떤 테마나 목적 관광을 가신다 그러면은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드네요. 사실 제가 산 경우는 옛날 수십 년 된 어떤 그런 건물. 큰 오래된 나무, 수백 년, 수천 년 된 나무, 뭐 이런 거, 사실 오래된 거, 희귀한 거, 현대인들이 지금 만드는 거,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, 사실 그런 거는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. 어쨌거나,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자판기에 코인 넣어가지고 음료수 하나 뽑아먹고 내려왔습니다. 저 시계탑에서 6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도리 거리를 갔다가 구경을 쭉 하고 저녁에는 개게 먹는 거 있죠? 저녁은 개게 무제한으로 마음껏 먹었습니다. 옆 사람 먹은 거, 뭐, 제가 먹은 거 닭닭 다 있는데, 제 모가지도 훨씬 많아가지고, 몫이 많아가지고, 배부르게 먹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날, 삿포로 구청사, 옛날 구본청사라고 그랬는데, 옛날 청사를 구경을 가봅니다. 이건 아마 댕길 넘은 것 같아요. 댕길 넘은 게 이런 건 좀 좋죠.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쭉 촬영을 해본 거고요. 자, 내부 모습입니다. 굳이 뭐 이것을 봐야 되느냐?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거는 없지만 이왕 간 거 나는 봤다.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왜 갔냐? 구경하러 갔어.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. 여러분들도 여행 가시다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지는 못하잖아.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. 이미 보지 못한 것을 처음 보는 거니까 사진에 담아봤습니다. 이거 왜 다 올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는지 아세요? 내가 본 거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거나 쭉 옛날 삿포로 그 다음 구청사 이쪽에 있는 것들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청사 구경 끝나고 백화점 들려가지고 쇼핑 하나 했죠. 이때가 제가 기억에 한 몇 개월 전인데 마지막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떠났을 때인데 이때 미세먼지 관련돼서 제가 선물을 사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쇼핑하고 나왔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사실은 이걸 촬영을 했습니다. 이어서 한 2m 라벤더 사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이렇게 나오네요.
반더미터 라벤더 하원 엄청나게 큽니다. 자, 가장 유명한 거 여기서 아이스크림. 저 아이스크림이 가장 유명합니다. 그러면 안 먹었냐? 저도 나중에 하나 다 먹었습니다. 라벤더 하원에 이렇게 반더미터의 엄청난 그림들이 나오죠. 카페도 있고요. 커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렇게 영어로 반포미터라고 되어 있네요. 일본어로 안 되어 있네. 네, 이것이 바로 앞에 보이는 라벤더 하원의 수없이 많은 꽃들입니다. 쭉 보시죠. 정말 아름다워요. 인위적으로 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줄이 쫙쫙 발라요. 여기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. 줄 쫙쫙 발라요. 멋진 장면 사진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지가지 무지개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 사람들요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본 사람이 제가 얼핏 보니까 80% 중국 사람 정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실내 하원으로 쭉 들어가 봅니다. 실내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보시면은 안에다가 나오죠. 굉장히 넓어요. 보세요. 엄청나죠. 저 입장할 때 얼마 받냐고요? 공짜예요, 공짜. 무료. 제가 저기서 지불한 거는 딱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은 거.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. 3m가요. 라벤더를 근접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. 라벤더 향 싫어한다.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안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어요. 이름 다 알지도 못하겠어 제가. 이렇게 해서 하늘에 구름이 촥 내리면서 저 다른 하늘까지 나도 하나 사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. 저 얼마라고 돼 있죠? 엔으로 250엔 딱 돼 있네요.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저 1,000원 조금 넘으니까 계산하십니다. 그죠? 나오는 길에 이렇게 드라이 하원도 또 있습니다. 이 꽃을 쫙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실을 쫙 해놨던 곳이 있었습니다. 이 매장도 아주 넓었어요. 뭔가를 팔아요. 그런데 잘 모르겠어. 저는 그냥 고객만 했습니다. 사러 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난 사실 고객하러 간 것이 나의 여행의 목적이니까요. 누구나 마찬가지겠죠? 그래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이분들과 사실 저렇게 해서 뭘로 먹고 사나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. 근데 이런지 역시 이런 거 자꾸 막 합니다. 사진 않았지만 시장바닥에 나오면서 들려봤어요. 옥수수도 있고 뭐 멜론도 있고 저거 우리가 있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이행하고 나서 금강산도 시키게 한 걸 뚝딱 하고 좋았어요. 선물 예처 있죠? 눈의 여인인가 뭐 그 있죠. 저런 것도 있죠. 네, 그거 하나 샀어요. 하나 산 거 아니에요. 몇 개 샀어요. 이렇게 해서 언덕의 하원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. 여기는 아까 한 범위다보다도 더 넓어요. 엄청나 엄청나 사람들이 많죠.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넓어서 트랙으로 안 그러면 뭐 저 조그만한 코끼리 열차 같은 게 있죠? 그런 것도 운행을 하더라고요. 저 앞에 있네요. 예. 이렇게 여기가 다 꽃밭이에요. 하원. 엄청나죠? 끝이 안 보여요. 끝이 안 보여. 꽃구경만 하고 다닙니다. 꽃구경만. 평상시에 안 봐가지고. 꽃을 못 봤어. 사실 집에 베란다에 꽃을 갖다 놔두면 한 달이면 다 죽어버려요.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. 꽃구경은 확실하게 엄청납니다. 그냥 조금 저 돌막돌막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그냥 온 천지를 전부 다 꽃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언덕의 하원입니다.
이렇게 이걸 보고 나서 어디로 갔냐? 아오이키. 뭐냐? 푸른덕. 우리 말로 하면은 저렇게 이 늪에 물이 푸른 색입니다. 저게 아마 옛날에 아이폰의 뭐 바탕 화면으로 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아오이 개를 갖다 영상으로 쭉 보시겠습니다. 근데 쭉 보시면은 가운데 도사목이 있어요. 전부 다 나무들이 물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. 아마 저게 뭔가 독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바깥에는 나무들이 자라죠. 그래서 어떤 건지 정확히 저는 사실 지진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. 그냥 보는 것이 목적이지. 굳이 그걸 뭐, 왜 과소목이 생겼냐,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. 잘 어울리시는 하늘과 나무와 수평. 이렇게 해서 아오이케를 보시고, 이 켄과 메리의 나무라고 하는 저 큰 나무를 봤습니다. 이게 옛날 뭐, 닛산인가 거기 광고 모델로 나온 나무래요. 그래서 이름이 켄과 메리래, 그 당시 주인공이야. 네,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굳이 영상으로 봐야 되느냐? 뭐 안 보셔도 돼요. 그런데 이왕 온 거 영상으로 한번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흑가이도에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이면 보시는 게 좋죠. 자, 그리고 이제 대설탄에 여기 은하폭포하고 유성폭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한쪽은 좀 가늘게 저렇게 내려오고 또 유성폭포는 아주 굵게 내려오고 폭포 소리도 엄청 났습니다. 푸른 숲 속에 저렇게 물이 팔팔팔 흘러내립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? 은하폭포입니다. 그러면 유성폭포를 유성폭포는 보시는 것처럼 물살이 아주 뭐 떨어지는 낙차가 장난이 아닙니다. 밑에 섰으면 거의 대가리 깨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유성로 폭포로 되어 있다. 여기까지 보고 쭉 지나온 것들 가능하도록 보겠습니다. 예, 호텔 두 군데 옮겨가면서 여기서 이제 온천 관광 사실 갔는데요. 온천은 하기는 했는데 실내 온천, 야외 노천 온천 못한거예요. 아침 먹었는데 배탈게 먹었어요. 저거 제가 그냥 1인분 다이어리. 저 동계 호텔이에요. 하룻밤 이틀밤 잠깐 여기 잤고요. 예, 폭포수들 아까 본 것들 잤고요. 예, 폭포수들 아까 예, 호텔 외관 야경입니다. 호텔을 두 군데 옮겨 다녔어요. 뭐, 야경 잘 안 보이네요. 예, 적지는 않고 깔끔했어요. 호텔들이, 호텔 로비. 저 당신, 저 여기 있네요. 여긴 또, 제가 요거 주차장인데, 저 라인이 좀 이상하죠? 우리하고 틀려요. 관객은 또 어때요? 호텔 부페식, 백퍼스타, 인더모닝. 아침에 나와서 주변을 한번 좀 봤어요. 도로들이 좀 오래됐어요, 봐요. 라인 건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. 된 거. 이제는 홋카이도 국회도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나릅니다. 사요나라 아사이카와 국회도에 홋카이도 하면서 이렇게 바이바이 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즐거우셨다면은
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